온 게임을 통과하신 우승자에게는 456억 원을 상금으로 드리겠습니다. Welcome. Hello. You're here, Director Huang. What did you expect all of these years later? The fact that you're here right now in the United States promoting Squid Game? Can you believe it? 정말 이게 처음 미국에서 막 1등을 하고 세계에서 1위하고 이랬을 때는 지금 꿈인가 생신가 하는 생각도 정말 들었고요. 진짜 제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썼던 그때 시작됐던 이 프로젝트가 10여 년의 세월을 지나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 되고 지금 이렇게 미국의 멋진 호텔에 제 배우들과 함께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와 있다는 사실이 지금도 잘, 잘 믿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did you expect to be traveling to the United States to promote Squid Game? Did you expect this kind of reaction? And what has it been like for you the past two months? 아, 전혀 예상 못했고요. 어, 지난 2개월 동안 정말 저도 꿈인가 생, 생신가 할 정도로 믿기 어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진짜 기대 못했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아주 성공을 했다라는 뉴스를 한국에서 들었을 때는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아, 막상 여기 미국에 와서 이렇게 만나 뵙고 인터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반응을 직접 이렇게 느껴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큰그 They're talking about this show as making history in terms of more people watching Korean drama. There's a, a possibility that uh, you, you could be uh, competing for major uh, American television f film awards. Uh, do you see this as sort of a, a moment in history for? Uh, Korean television programming uh, storytelling, uh, and what does that mean to you? What do you think that means uh, in, in terms of Squid Game, breaking barriers and, and making history? TV 그었던 어, 것을 뭐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 뭐 저로 자신으로서는 제가 만든 작품이 그것도 이제 영화가 아닌 또 TV 시리즈가 뭐 이렇게 뭐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가 되었다는 사실 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요. 어, 특히 많은 분들이 어, 저한테 더빙 버전이 아니라 서브타이틀로 이것을 봤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봉준호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그 1인치의 장벽이 어, 이 스퀴드게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무너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제 작품이 스퀴드게임이 그런 일을 해냈다는 생각이 어, 정말 대단히 자랑스럽고 어, 이 작품이 기점이 돼서 꼭 K드라마, 한국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컨텐츠들을 모든 전 세계가 다 같이 공유하는 뭐 그런 기회가 점점 더 커지고 넓어졌으면 하는 그게 이 작품이 그것의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this is your first acting project. What made you decide to do this, and what what was it about Squid Game that sort of convinced you to get into acting and, and do this? I never picked something since it was my first acting. 하면서 그냥 혼자 좋은 영화랑 좋은 책도 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었고 또 특히나 커리어적으로 조금 어, 평소에 하던 일들이 점점 사라져 갔을 때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하던 중에 저한테 가장 어택이 돼 있던 게 아마 필름 인더스트리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연기를 정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냥 혼자 뭐 한국에 잠깐 잠깐 왔을 때 연기 수업도 받고 뭐 계속 영화도 찾아보고 하다가 이제 이 오디션이 제 거의 첫 오디션이에요 연기 오디션 그래서 이 오디션 연락을 받고 이제 오디션 테이프를 보냈는데 감독님이 그 당시에 전 뉴욕에 있었고 감독님이 갑자기 한국에 와서 실물로 미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굉장히 놀랬었고, 어, 너무 많이 긴장이 됐었었는데, 어, 네, 긴장이 됐었었는데, 결국에 여기 와있네요. <웃음> <웃음>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냥, 네, 감독님이 저를 영화라는 세계로 데리고 들여,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연기 세계로? 네, 네 영화 연기, 네. Thank you. Thank you. <laughs> <laughs> yeah. <laughs> hey, Sue. What's the reaction been to your character and his choices, and whether or not he's a villain, a hero, uh, and and the situation that he was in? What's the reaction you're hearing from fans, and what's your personal feeling about your character's choices? 그게 악역이다 또는, uh, 선한 역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진 않았고 그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할수 있는 어,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초점을 좀 맞췄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그 캐릭터라는 건 사실, 어, 앙상불이 없으면은 존재하지 않는, 어, 인물이거든요. 그 어떤 인물의 어떤 다른 캐릭터가 리액션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캐릭터가 형성이 되는데 아마도 저희 앙상불들이 그 적재적소의 자기 역할들을 하면서 그 앙상분들이 잘 맞았기 때문에 아마 그 캐릭터가 좀 형성이 된것 같고 주변의 반응은 음, 저는 그럴지 몰랐는데 저를 좀 어, 악마스럽다라고 예, 악역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저는, 어,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어, 선택을 한 건데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재욱. What happens next? What would you like to see in, in another edition of Squid Game? What, what does your character do? What do you think might happen next? What uh, does uh, director Huang have in mind? Uh, what would you like to see the show do next? 뭐,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수많은 추측들이 막,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거는 역시 감독님이 또 쓰셔야 되고 또 창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일이라서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편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로 계속 진행을 시키시다 보니까 2편은 더 예측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Director Huang, are you ready? Are you uh, planning another season? Yeah, I'm, I'm thinking, I'm brainstorming, that. who knows? You know, maybe he will die in the very first episode of season two. <laughs> you never know. You never know. <laughs>